우와, 이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굉장히 행복하고 자부심이 생긴다. 하정우, 임시완 씨가 대한민국 첫 국가대표 마라토너의 실화를 다룬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1947 보스턴에서 손기정 역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서현봉 역을 맡은 임시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1947 보스톤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시상대에 서야 했던 비운의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가 광복 후 감독이 되어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포기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제2의 손기정으로 불리던 서현복 선수의 보스턴 마라톤 출전을 돕는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송기정 선생님이랑 너무 비슷하다. 사진으로 봤을 때 선생님께서 저처럼 얼굴이 좀 크신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이 작품에 임하는 동안만큼은 저 역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국가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11일에 진행된 시사회엔 소녀시대 서현 씨를 필두로 AOA의 서현 씨 그리고 티아라 은정 씨와 전효성 씨 등 한때 가요계를 뒤흔든 걸그룹 멤버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죠. 알고 보니 제국의 아이들 출신인 임시완 씨를 응원하기 위해 발걸음을 한 것. 한편 이번 영화는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를 연출한 한국 영화의 거장 강재규 감독의 신작인데요. 시나리오 작업 때도 가급적이면은 픽션을 좀 최소화하고 실제 이야기를 충실히 담는 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영화가 마라톤 영화니까 마라톤에 좀 집중하자. 그래서 과연 어떻게 마라톤 42.195를 어떻게 보여주고 또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시나리오 단계나 촬영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임시완 배우를 어떻게 하면 서윤복화할까 진짜 마라톤 선수로 만드는 그런 일에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마라토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임시완 씨는 극한의 체중 감량을 시도합니다. 체지방 6%는 인생에 처음으로 한번 봤어요. 내 몸에 저는 볼 수 없는 6%가 되기도 하는구나 그걸 보고서 저도 좀 많이 신기했었어요. 하정우 씨는 감독을 연기하다 보니 뛰기보다는 자전거를 타야 했죠. 근데 사실 1947년도의 자전거이기 때문에 안장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현대마대 자전거로 따라붙었다면 뭔가 내가 앞질렀다. 나름 고충이 좀 있었다, 자전거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속이 우려내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갑자기. 브로 컬렉터인 하정우 씨. 이번 영화로 처음 만난 임시완 씨와 특별한 사제 케미를 보여줍니다. 사실 정우 형 같은 경우는 숨만 쉬어도 뭔가 웃기기 시작하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남을 웃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하정우 씨는 숨만 쉬어도 네, 숨 한 번만 쉬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